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영광 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이러한 특별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걱정 근심하시고 합당한 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구원의 말씀이요, 준비시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백성인 우리가 무리 있는 상태로 갈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 적에, 그것은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에게 쓴 것인데, 이 말씀은 준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무르익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마지막 각장 마지막 때마다 거기에 주님의 오심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의 소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1장 마지막 부분에 하늘로부터 그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19절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임재, 그의 강림하실 때 그분의 임재. 우리가 1장 마지막에 봤고 주님의 오심을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마지막 두 구절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도 13절을 보면은 마지막 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봅니다. 4장에서 17절 18절에 4장 전체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의 오심을 말합니다. 17절 18절에 그에 우리 살아남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4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주님의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마지막 부분, 마지막 인사를 하기 이전에 23절 24절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진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5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주님의 오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의 말씀은 마지막 때 믿음을 조심하라. 왜 그렇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면들, 매우 중요한 면들을 우리가 봅니다.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에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이러한 부분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믿음에 유익을 주며 믿음을 굳게 하고 또한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해서 김 제임스 버전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형제가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동역자 디모데 그가 너희를 굳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격려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의 믿음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조심할 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신이었고 복음의 또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보고 믿음을 굳게 하고 또한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주님은 계속해서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돌보며 우리 믿음의 상태를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견고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굳게, 굳건하게 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어떠한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견고하게 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믿음을 견고하고 굳건히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집회에서도 국제 집회에서도 하나님의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주어진 그 서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목적으로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경건케 하며 굳세게 하며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뿐만 아니라 또한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믿음의 말씀은 격려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 보십시오. 디모데가 갔을 적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 믿음의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과거에 이것을 봤습니다. 믿음은 두 면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믿음이 있고 또한 주관적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믿음은 우리가 믿는 그것이며, 주관적인 믿음은 믿는 행위인 것입니다. 믿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믿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객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보냈을 적에 돕기를 위해서 바울과 디모데의 머리에 어떠한 생각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두 면을 돕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경륜의, 신약 경륜의 실제를 가져옵니다. 이 말씀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을 적에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가 산출됩니다.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죠? 주관적인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믿을 적에 그러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그러한 믿음, 우리가 또한 봐야 되는 것이, 이러한 객관적인 믿음의 말씀을 받을 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서 믿는 행위가 생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인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로마서 10장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17절. 믿음은 들음으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매주마다 두 개씩 전해지는 말씀, 그리고 이번에 주어지는 특별집회의 말씀,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관적인 믿음을 산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 행위를 산출합니다.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고 고린도후서는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을 돕기 위해서, 믿음을 돕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믿는 행위를 산출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마지막에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형제자매들이여 조심해 들으십시오. 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습니까?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인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난이 데살로니가인들로부터 요동케 될까봐 근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들을 믿음 가운데 경고케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절에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킹 제임스는 약해지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고 약해지지 않게 어려움이 있을 적에 우리가 약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요동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경고하지 않다면 믿음에 경고하지 않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다면 환난이 올 적에 믿음이 견고치 않을 적에 요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이러한 환난을 거치지만은 격려함을 받습니다. 굳게 서고 위로함을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형제자매들이여 여기서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해지지 않고 요동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에서. 베드로 전서 1장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 7절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되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말합니다. 현재 잠깐 동안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믿음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지 없을 것보다 더 귀하여 그래서 우리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시련을 받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그런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목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실 적에 어떤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고 그리고 패스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조건을 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시련 가운데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고한 믿음이 있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 견고한 믿음이 없다면, 복음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요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동할 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근심하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 그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격려했고 이런 말씀은 우리를 전진케 합니다. 우리의 구속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적에 시험 가운데 우리가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소망은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더욱더 자라는 것입니다. 3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 이미 먼저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환난을 거칠 것이다. 너희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들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그들과 처음에 갔을 적에 그것을 미리 말했습니다. 5절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바울은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느냐? 환난이 오므로 시험하는 자가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될까봐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압니다. 환난과 시험을 거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러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 이러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재물과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자들을 잃어버렸고 이러한 시험이 오래되면 될수록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요동케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봅시다. 계시록 2장 8절서부터 12절.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죽었지만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이 그가 처음이요 나중이라 말씀하실 적에 그분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 삶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이요 먼저 있습니다. 앞에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처음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마지막이십니다. 나중이십니다. 제일 뒤에 쓰셔서 앞에 쓰시고 또 뒤에 우리 뒤에 쓰십니다.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뒤로 머물 적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전진하도록 우리는 이사야서 거기서 매우 흥미로운 것을 말합니다. 52장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치 행하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주님은 여기 있는 말하는 것처럼 앞에 행하시고 뒤에 계십니다. 기묘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나는 너희들을 인도한다. 너희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며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당할 적에 나는 앞에 있다. 나는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다. 나는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또한 너희들 뒤에 있다. 그 견고하게 앞으로 전진하라. 여기 이것이 계시록 2장 9절에서 서머나교에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격려의 말씀입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그 환난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아, 주님이 하는 말씀이 네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너희 환난을 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요동할까 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혼돈 가운데 있고 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계시록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내 환난을 아노니 궁핍을 아노니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이죠? 서머나가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네가 어떤 물질인 것을 빼앗겼는지 몰라도 어쩌면은 친척을 또한 빼앗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얻었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10절 2장 10절 서머나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보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환난을 거칠 것이지만은 고난을 거칠 것이지만은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러한 마귀가 너희들을 칠 것이다. 너희들 몇 명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 그래서 주님은 시험을 받게끔 하십니다. 여러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뭘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시험을 받고 있다. 그러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짜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기묘하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이 환난
이 어려움 가운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10일 동안이다. 한계가 있다. 끝이 있을 거다. 그러나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충성이 나옵니다. 우리가 충성되다면 어떤 일이 있죠? 우리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을 경고케 하고 믿음 가운데 많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리라.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나는 좀 더 강조하기 원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 그 환난의 시기 우리가 믿음 가운데 경고케 되는 거 경고하게 되고 위로함을 받는 것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인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32절서부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는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믿은 다음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는 것을 생각하라. 35절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밀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10장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구절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서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너희의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많은 이러한 환난 가운데 그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은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보십시오. 신뢰, 인내, 담대함 그 길에서 견고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의 오심이 매우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매우 가깝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38절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또한 말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의인, 내가 구원한 그가 내 것인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나를 믿는다. 나의 의인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믿는다. 그들이 환난을 겪고 있지만,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내가 그들을 돌보는 것, 많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많은 빼앗김이 있을지라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에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는 것이 무엇이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뒤로 물러가면 나를 더 이상 믿지 않고 나는 기쁨이 없을 것이다.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은 나의 의인들이 믿음으로 행하며 전진하는 것. 이 앞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에게 주여, 우리는 당신을 슬프게 하기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전진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3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요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혼의 구원을 얻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환난의 어려움을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를 말하기 원합니다. 성경은 조그만 창문을 엽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일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환난을 오늘날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창문을 통해서 계시록이 여는 그 창문, 우리의 미래, 우리가 견고히 있는다면 계시록 7장 9절서부터 17절, 9절 7장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 우리에게 큰 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무리들은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그들이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승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었습니다.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의의 삶이요, 그리고 그 손에 종려 가지가 있다는 것은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구원한 시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가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양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뜻은 그들은 구원함의 열매인 것입니다.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승리자들, 그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과 어른에게 구원이 있도다 했을 적에 천사와 모든 장로들이 아멘 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그들이 누구죠? 여기서 말하기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큰 환난입니까? 마태복음 24에 나오는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3년 만의 대환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환란을 겪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먼저 들림을 받은 천열매여 사내아예요. 당신과 내가 오늘날 받는 이러한 환란들, 우리 이전에 형제들이 받았던 그러한 환란들, 매일매일의 환란, 매일매일의 고난, 핍박과 어려움, 이런 모든 것입니다. 그들은 환란을 거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견고하게 있었습니다. 각 환란마다 한 공과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환란 가운데 생명이 자랐고, 그래서 여기서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형제들이여 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한 가지를 말하기 원합니다. 이 창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적에 당신은 이러한 계시록, 이러한 그 계시록의 한 부분에서 우리가 인내를 한다면 우리가 거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16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 아니할지라. 오늘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목마름과 주림과 해가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주리지 않습니다.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분의 장막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것입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전 구절과도 같이 더 이상 환난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56편 8. 내가 환난을 받을 적에 나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내 눈물을 씻으시고 당신 책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겪고 있을 적에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자세히 보시고 그분의 어들이 그릇에 우리의 눈물을 담을 것입니다. 씻고 담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뭘 말하죠?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진합니다. 우리는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그의 말씀과 영 가운데 우리를 그분이 지탱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돌아와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믿음과 사랑이 견고했습니다. 그들이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적에 우리 가운데서 사랑이 산출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너희가 믿음 안에 견고할 적에 우리가 위로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죠? 바로 모두가 견고한 믿음 가운데 견고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 사도는 형제들이 경고할 적에 그가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형제들이 굳게 설 적에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느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이러한 팬데믹 가운데에서 우리는 형제들을 걱정합니다. 이 형제들이 경고하다는 얘기를 들을 적에 주님을 추구하고 경고한다면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9절 10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히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부족함을 온전히 하려 함이라. 이것이 뭘 보여주죠?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믿음이 있고 또한 주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받은 것이 전부입니까? 아직도 더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형제들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온전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분들이 치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온전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믿음이 부족하다면 우리에게 또한 주관적인 믿음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객관적인 믿음을 받아들일 적에 주관적인 믿음이 산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사랑하는 자매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잡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찾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는 전진합니다. 그리고 경고케 됩니다. 사단이 우리 적이 우리를 요동시키지 못합니다. 환난을 거치지만은 우리는 경고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속했기 때문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1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지켜내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믿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믿음이 견고케 되고 격려함을 받고 굳게 되고 환난을 받지만은 우리가 인내를 가질 수 있고 앞으로 전진하며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림을 받고 이기는 자로 들림을 받고 더 이상 우리가 환난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양육할 것이며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가운데 견고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수고하며 사랑 가운데 수고하며 소망을 가질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을 적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아버지 앞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가 거룩하게 흠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견고케 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뒤를 물러가지 않고 우리는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끝났습니다.